한의사 김소영이 대중 목욕탕에서 알몸 진료를 했던 당황스러운 경험을 털어놨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김소영이 출연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한의사로 유명한 김소영은 2000년대 초반 활발히 방송했는데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로서는 원조격에 가깝다. 그런 김소영은 방송으로 얼굴을 알린 뒤 목욕탕에 갔다가 알몸 진료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소 목욕탕 가기를 좋아한다는 김소영은 옷을 벗고 탕속에 있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오신다. 이런 저런 조언을 해드리면 곁에 있던 다른 분들이 또 오신다. 그렇게 알몸 상태에서 진료를 한 30분 정도 한다. 나중에는 미안하셨는지 식혜와 달걀을 주시더라 라고 말했다. 민망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모양인지 김소영은 혹시 목욕탕에서 제가 알몸으로 제가 있을 때는 모르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케야.